안녕하세요. 일산 자유 협차 100럭셔리 모던 타입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은 이제 신발장이고요. 신발장 양쪽에 있고요. 들어가볼게요. 네. 들어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녀방. 그리고 붙박이장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네, 또 복도를 따라서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가기 전에 방이 하나가 더 나오죠? 자녀방 하나가 네.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 주방 굉장히 럭셔리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 팬트리 공간 한번 보실래요? 이쪽 꽤 넓습니다. 네, 팬트리 공간이 넓게 공간 잘 되고 제가 찍는 것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렌즈가. 좀 좁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 알파룸 공간이 있죠? 네, 알파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알파룸 확장 기본형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확장 기본형으로 그리고 팬트리 공간으로 알파룸하고 팬트리 공간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 여기 공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선을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룸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일단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을 보여드리면은 이쪽 냉장고 공간 있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공간이죠? 한번 열어보시면 김치 냉장고 네. 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상판이 되어 있어요. 주방 굉장히 넓고요. 창문도 잘 나 있고요. 컬러도 선택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세탁기 놓고 그리고 그래서 야채하고 이런 거 간단하게 씻고 빨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손빨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보조 주방으로 주부님들은 이런 공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이게 거실인데요. 지금 거실도 지금 꽤 넓습니다. 네. 거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안방으로 들어가시죠. 안방 공간 들어가 볼까요? 와, 안방 공간 굉장히 분위기 있게 잘 꾸며놨네요. 자, 안방 공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테라스 공간도 있고 그리고 다용도 공간, 대피소 있는 다용 공간,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여기 지금 방 하나가 더 나와요. 드레스룸 외에도 지금 방 하나의 공간이 더 나오는데 이쪽은 정말 뭐 사제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뭐 베타룸이거든요. 이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짜 침실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베타룸 이 공간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베타룸으로 들어가면 또 드레스룸이 나오거든요. 여기 뭐 화장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이 나오죠. 네. 드레스룸이 나오는데 드레스룸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침실 바로 옆에 있는 이 공간도 드레스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부부라면은 남편 옷 따로 그리고 네, 와이프 옷 따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조금 더 활용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옷이 섞이지 않고 참 좋겠죠? 그리고 부부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샤워부스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니은자로 해가지고 네,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부부 욕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기 자체 자재가 굉장히 그 대리석, 그 인조 대리석 상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바닥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지금 타일 그리고 바닥 제가 마감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이는 좀 메이커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프리미엄급으로 네,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지금 이게 39평형 전 세대 중에서 지금 110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117세대입니다. 1333세대에서 39평 117세대 100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